이게 맛있어, 씁쓸하고.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무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맛있어, 씁쓸하고. 이 동네 식당 아줌마들이 다 이거를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데 약간 쓴박이? 그런 종류의 씁쓸한데 부쳐 먹으면 맛있어요. 산에 다니다 보면 먹을 게 보이나 봐요? 예전에는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. 네. 사람들이 알려주시면 그게 어딨어요? 막 저도 알려주세요. 막 이러고 그랬는데 이제 또 한 10년 가까이 살다 보니 조금 보이네요. 이 정도면 한 끼. 그 나물 안 드시던 아저씨가 자기 평소에 나물을 안 드신대요. 근데 이제까지 평생 먹은 나물 중에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먹었다고 막 그러면서. 시들해 보이네. 그리고 좀 시다. 소금을 이렇게 이만큼 집어넣고. 색이 더 파래지죠. 소금 넣고 데쳐서. 이거는 왕고들고기. 쇳똥 통째로 삶아요. 저는 또 나물 데친물 저걸로 수육도 삶아요. 그게 결국 다 약초물이어서 수육 삶을 때 거기에다가 같이 굽기도 하고. 왕 고들빼기고요. 쇳똥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. 동네 어르신들이. 쇳똥. 쇳똥. 원래 이 쇳똥이 좀 여릴 때 쌈으로도 먹고 뭐 겉절이도 해 먹고 그런다는데 새콤 달콤하게 무치면 맛있대요. 예, 그래서 저도 오늘 요거를 약간 고추장 넣고 새콤 달콤하게 무쳐 보겠습니다. 더우니까 더운 여름에는 조금 간이 센 게 좋고요.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고추장을 한 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도 한 스푼 이렇게 같은 비율로 처음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쳐보시고 조금 간을 더 세게 할까 말까를 고민하시면 돼요. 취향껏. 그리고 이건 들기름이에요. 기름이에요? 네. 네. 이렇게 넣어서 나물은 조물조물 할수록 더 맛있어져요.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. 벌써요? 네. 뭐 무치는 거는 그 양념 비율이 중요한 거지 지금 했는데 조금 더 했으면 좋겠긴 한데 이걸 어떻게 중간에 비율을 바꾸는 건 그렇잖아. 괜찮아요. 네, 괜찮아요? 보고 예. 이게 고추장은 한 두 스푼 들어가야지 색깔이 예쁠 것 같아서요. 제가 지금 보니까 고추장 하나 된장 하나 이렇게 하셔도 맛있어요. 모든 산나물들은 된장 무침도 다 맛있습니다. 그렇게 무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보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첫 맛은 새콤하고요. 끝에 먹으면 좀 쌉싸름한 맛이 나니까 맛있네요. 여름에 먹기 네. 것 같아요. 여름에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담아서 완성. 정도.